이 멘트가 지금 난 느낌이 좀 싸하네. 뭐 거의 떠달라는 느낌. 이거 뭐지? 아니 TV 나오셨던데 감독님. 그 급족 같은 뭐 뭡니까? 예, 상담소. 급족 상담소. 예. 그거 보니까 뭐 기차 울렁증 있고 배도 못 타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예, 뭐 이제 뭐 숨길 필요 없잖아요. 아, 나 전혀 몰랐어. 그 원영 박사님 얘기하시는데 예. 이게 멀미가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 있대.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막 느낀다 그러고. 예. 결론은 원영 박사님 쪽집게요. 다 맞춰요.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뭐 죄를 받아주겠습니까? 뭐 전화번호는 아는데 제가. 아, 전화번호 압니까? 네. 아, 좀 가주세요. 나도 상담 좀 하게. 아, 육진수 씨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전화했다면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돌릴 수도 있고 뭐. 또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뭐 상담 바로 하셨네. 아, 예, 전 진짜 근데 너무 말씀도 잘하시지만 정말 그 학문에서 또 나오는 이론하고 표현도 정말 잘하시고 이렇게 잘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완전 팬이네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포근하게 한번 눈 보고 감아주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 좀 안아주세요. 저도 모르게 진수 씨 잘 될 거예요 하고 막 그리고 명함 주시고 가신 거죠. 저는 뭐 상담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담 좀 많이 받아야겠어요. 예, 집중 상담. 진짜로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어떤 쪽의 상담을 쓰기 대표님도 한 촉이 있잖아요. 예. 어떤 촉? 약간 또 에너지 있잖아요. 네, 있죠. 내공. 없지를 않죠. 그거 봐서는 오은영 박사님이랑 한번 배틀 한다면 과연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이제 조언을 해주냐. 저 좋아합니다. 진짜. 네,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딱 생각이 들어. 한번 안집니다. 과연 누가 더 기운이 강할 것인가. 네. 기회 되면 진짜 한번. 이제 뭐 기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 있다는 거지. 내가 뭐 그걸 어떻게 제가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봐도 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당당하시고요. 예. 말에 이런 자신감도 엄청나시고 카리스마. 근데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을 안 하세요. 내가 보면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딱 찍어내던데. 애들로 표현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정말 알아듣게.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맞다. TV에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정도. 몇 년 만에 처음 같은데. 아니, 솔직히 TV에서 나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모르지 뭐 우리. 네. 확인이 안 되니까. 많이 들어왔었는데. 뭐 많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또 즐기신 것 같아. 확인이 안 되는. 상담 좀 한번 받게 좀 해드려. 네. 오랜만에 TV에서 보니까 아니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실검까지 1위 했어. 아 진짜요? 이틀 동안 감독님 이야 실검까지 1위 하고 진짜 기사가 한 10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진짜 그 있는 그대로 또 마시고 하니까 응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TV를 보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하시더라고. 나는 원영 박사님이 진짜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어. 마지막에 먹는 걸로 끝났어야 돼. 샤브샤브 집이나 어디 가가지고 갈비집 같은 데 있잖아. 먹으면서 끝났으면은 야 프로그램 이거 완전 대박인데. 우리 육 감독님이 잘하는 걸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 맞네. 먹는 걸 제일 잘하는데 그걸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아 진짜 방송 후에 나오기 전까지 좀 걱정도 했어요. 너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예.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이건 사실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고. 예. 좋은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오은영 박사님이 그 뜨거운 정말 그 기운을 좀 받지 않았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늘 막 기운을 받아가지고 별 말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게를 치고 내가. 영상이 너무 힘든 거야 진짜. 기운을 너무 많이 받으셨고 제가 봐서는 대표님이 이제 단독 MC를 막 초하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더 세지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더 잘 나가면 다 내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거 오겠냐? 아 그러네. 출연 안 할 것 같아 느낌에. 이거 진짜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없고. 이거 여기 아니 작업의 신을 생각하면 좀 안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대표님 뭐 말이 거시기 하네요. 아니 거시기 한 게 아니고 그냥 머물러라. 저 맨날 먹고 있어라 뭐 어떤 적당히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야 너무 지금 해가지고 다음 주 스케줄 이야기하니까 좀 망설이는 느낌이야 내 말. 다음 어딘데요? 전라도 쪽 출연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스케줄 좀 보고요. 야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나 자꾸 힘들어지고 있어 내가. 근데 완전. 진짜 이건 뭐 농담도 지금 하는 건데 나는 항상 대표님께 감사한 거야. 왜냐면
나도 이렇게 전국 곳곳 다니면서 예. 많이 좋아졌어. 아, 진짜. 어떤 부분이 좋아졌습니까? 진짜로. 정말 살아있는 휴먼 스토리를 배우고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전국을 누비고 있잖아요. 예. 경제도 보이고. 아, 나는 먹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경제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지금 다니시네. 아, 보이잖아요. 다니면서도 아, 보이고. 예, 예. 이거는 뉴스 보는 거랑 한계가 있잖아. 네, 정말 직접 보니까. 실물 경기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난 진짜 그냥 보여요. 너무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또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야, 이게 책에서도 나오지 않나. 제가 진짜 많이 가르쳤죠. 네. 솔직하게. 머리 쓰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다른 사람한테 안 당한다. 네. 아. 제가 원래 이 상담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맨날 퍼주기만 하고 네, 원래 그랬었죠. 맨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냥 혼자 가슴앓이 하는. 근데 그것도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속으로 슬퍼 막 이렇게 뒤에서 힘들어하죠. 근데 네. 진짜 맞아요 제가. 근데 그건 안 나왔는데 내 때문에 힘 많이 들어 했겠다. 영상 찍고 집에 가면 진짜 혼자 울고 그런 적 있습니까? 많이, 내 때문에 많이 울었어. 아, 내 때문에 진짜 몇 날 며칠 또 제가 아 근데 진짜 미안해지네 갑자기.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아니, 아 처음에 영상 찍는데 우리 감독님이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래.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막 따지거든. 아니 대표님 근데 이거는 전 이제 자부예요. 대표님의 드립과 그걸 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예, 아시죠? 예. 예, 이건 아니 대처를 좀 하려고 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여러분 시도는 하셨구나. 아, 해봤지. 몇 이거 나 진짜 자부한다. 이 창신을 받쳐줄 연예인뿐은 없다. 이거는 견디질 못해. 다 파악을 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도 모르고 아마 한 반나절 하면 아마 기차표 끊고 가실 거야 진짜. 진짜 힘든 거거든. 이건 한번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에 뭐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 진짜 나도 잘 몰라. 그거는 창신을 촬영하려면 체력도 완비돼 있어야 되고 정신력까지 완비돼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대표님의 이 세계관도 알아야 돼. 아 맞아 맞아. 알지 이거. 그래서 이 멘트가 지금 난 느낌이 좀 싸하네. 거의 떠달라는 느낌이야. 이거 뭐지? 아니 마지막 촬영. 아니 이제 뭐 마지막 촬영이니까 아니 이거. 나밖에 못한다라는 난 이건 뭐 진짜 아니 그런 네, 아시죠? 아 예 좀 그런 느낌이 보통 드는데. 사람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 그런 느낌 드는데 이 어떤 아니 마지막 멘트 네. 느낌이 싹 오면서 아, 지금 또 저희가 또 어떤 관계입니까? 또 저 전화 안 받고 난 느낌이 싹한데